세비야 총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세비야의 총경기 수준이 높다는 거죠. 박물관은 지난 200년 동안 이것은 마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처럼 부사들에게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카톨릭이 융합된 스페인 세비야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그 세밀한 조각 하나하나에서도 스페인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투무와 함께 스페인을 상징하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세비야로 찾아드는 관광객이 발길이 멈추는 밤이 되면 세비야의 옛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건물에서 건물을 찾아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돼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 스페인 세비야의 이색적인 정치. 그 독특한 풍경은 세비야 도심의 밤거리 곳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로 넘치는 세비야의 밤거리.